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저는 여전히 데스티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야수들의 나라라는 핸캐는 지금 금고에 찾았어요.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PVP에서 엄청 좋은데, 전 지금까지 PVE만 써봤지만, 근데 어제는 이 그냥 무기로 그냥 이 한번 전장의 PVP에서 방에 손을 들어가 넣어 보니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왠지 이거는 풀버도 있고, 그리고 무슨 도탄 탄약도 없지만 쓰기가 엄청 편해요. 아이고. 거의 가비. 근데 이 무기는 엄청 좋은데, 이거는 사거리는 거의 32m이고, 그리고 제가 쓰는 버전은 그 큐레이티드 버전이에요. 그래서 하하. 그래서 오우 나이스. 봤지만 그냥 반딧불이 있어요. 아니, 반딧불이 아니라 그 다른 특성인데, 근데 제가 이 무기 왜 좋아하는지, 전그 좋은 점 엄청 마음에 들고, 그리고 그냥 반동 제어하는 것이 엄청 쉬워요. 안정성은 52밖에 없어도 전 왠지 이 무기 진짜 잘 제어할 수 있어요. 참 좋은데.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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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. 어디야? 얘 도망갔네. 까비. 돌아올 거야? 거기 누가 들었어? 우프. 다시. 그냥 반복하게 여기 튀어나와요? 그거 봤어요? 전 보통 이렇게 잘 핸캔 쓸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핸캔은 쓰기에 어렵다는 점이 있으면 이 무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왠지는 참 좋아요. 전 아마 최근에 전사 핸캔 중 제일 마음에 드는 무기예요. 안타깝게도 전 얘는 못 봤어요. 그래서 그냥 도망갔어야 했었어요. 네, 오. 그거 봤어? 랍샷. 아쉽다. 네, 그리고 그 반동 수직도, 반동 방향도 수직이에요. 그거는 참 좋아요. 그거, 최대로 빨리 방패를 사용하지 못했어요. 근데 게임은 참 평등하네. 돌아가자. 여전히 여기 있을걸? 아닌가? 보톤이 어디야? 바쉬. 전 지금 이카로스 사용하지 않으라 그냥 그 반딧불 증가하는 그 게이지 부품 쓰고 있어요. 그냥 제이미사마로. 아마 이카로스도 이카로스는 더 좋긴 하죠. 근데 그거 봤어? 나이스. 오, 제 뒤에 한 사람도 있네. 어디 올까요? 나? 나이스. 네,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 무기가 왜 이렇게 좋은지. 완전 메타가 아니죠. 아무도 이 무기 사용하지 않아요. 근데 전 계속 사용할 거예요. 전 새로운 좋아하는 PVP 핸캔 찾았어. 그리고 반딧불이 있어서 뭐 PVE에도 좋아요. 오, 저는 완전 이제 방패 완전 잘못 놓았는데 아쉽다. 계속하자. 우리 아직 이길 수 있긴 해야죠. 어떻게 되겠죠 뭐. 여러분도 마녀 여왕 확장팩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, 전 그거부터 다시 데스니 PVP 영상을 많이 업로드할 거예요. 그리고 데스니 영상, 뉴스 영상. 요즘은 그냥 다른 영상 좀 업로드하긴 하죠.
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전 계속 운이 있었어. 오, 진짜 여토는 이제 꽁 잘하네. 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럼 우리 이기고 싶죠. 진짜요? 아, 저는 제 수류탄 좀 잘못 던졌네. 아쉽다. 이런 짐. 어이없어. 뭐 1등. 여러분, 이 무기 보세요. 엄청나게 많은 수호자가 한 경에 전투력도 무한입니다. 이쁘긴 하죠.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. 개 추천입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